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마다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희생과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 상당수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미신고 수형인을 찾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도로에 구멍이 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밭으로 불립니다. 제주 곳곳에 포트홀이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절반이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는 가운데 바다 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에선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되돌아보고 희생과 자비가 넘쳐나길 기원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생을 깨우친다는 의미의 다섯 번의 종소리가 한라산 자락에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2559년 전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자리. 과일과 쌀, 차와 꽃 등 여섯 가지 공약물이 대웅전 안에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희생과 자비로 대표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눈앞에 이익만 쫓는 세태 속에 모처럼 커다란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좀 더 어려운 쪽에, 좀 더 아파하는 쪽에 마음과 뜻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같이 어떤 평준을 이루어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겠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은 많은 불자들. 불경과 법문을 되새기고 정성스레 연등을 걸며 마음속 담아두었던 소망을 꺼내놓습니다. 부처님께 또 영광이었던 그런 그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민족이 모두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앞으로 날이 펼쳐지기를 그런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봉축 법요식에서는 지난달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도 함께 열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폭도로 몰려 군사 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은 최근에야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아직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수형인들을 찾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인천형무소와 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낸 김정식 할아버지. 지난 2011년부터 희생자로 인정을 받아 한 달에 3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 병원비도 덜 받는 게 있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지. 그래 지금 나이가 많고 영해놓으니까 돈벌이를 못하거든. 김 할아버지처럼 희생자로 인정된 4.3 수형인은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포함해 모두 2,500여 명. 하지만 전체 수형인 3,800명 가운데 1,300명은 아직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이런 미신고 수형인들을 찾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추가 조사를 벌입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그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희생자 신고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 유족분들을 찾아서 저희들 위패도 모시고 뭐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들의 추가 신고를 위해 4.3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4.3 진상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기록이 수형인 명부거든요. 유일한 이 기록을 가지고 미신고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4.3 수형인들을 겨냥한 보수단체 희생자 재심사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신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오는 28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에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지난 3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패이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주 지역 곳곳에 이런 포트홀이 방치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흙탕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스팔트가 깨지고 도로가 움푹 파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는 차들은 덜컹거리고 이곳을 피해 차선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포트홀은 운전할 때 자칫 타이어 손상으로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패면은 차가 기울어지지. 그러면 옆에 차하고 충돌할 위험도 있고요. 또 이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차가 또 뻥그라는 것도 쉽고 위험이 그 많아요. 도로 곳곳이 움푹 패고 쩍쩍 갈라진 곳, 이른바 포트홀은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에 물이 스며들면서 약해진 부분에 차량의 무게가 더해져 깨지거나 움푹 패이는 겁니다. 일부 지역은 보수공사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아스팔트는 비싸다며 쓰지 않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노상에 잘 다져지지 않았거나 포장층이 두께가 얇게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은 장마철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도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음식점 외부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장 안에서 윷놀이를 하던 7명이 넘어졌으며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생긴 V자 모양의 구덩이는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3m, 깊이는 최고 2m가량입니다. 제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2만 톤 정도 되는데 절반가량은 그대로 방치돼 해양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인 바다 쓰레기가 어엿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원평리 해안 도로에 있는 자그마한 갤러리 카페. 세기발인 널빤지를 바다로 하고 고래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뽀뽀하는 고래입니다. 해안에 널브러진 폐목과 밧줄 등 바다 쓰레기에 동화적 상상력이 가미되자 어엿한 작품으로 다시 탄생한 겁니다. 김지환 작가는 해안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아트를 시도했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이제 바다 쓰레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바다 쓰레기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주변에서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고. 돛단배와 등대, 여행선 등으로 다시 태어난 바다 쓰기 작품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온평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고 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바다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좀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프로젝트 바다쓰기팀은 다음 달 6일과 20일, 7월 4일에는 참가비를 내고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로 참사와 전국적인 골프장 증가 영향으로 줄어들던 골프장 관광객이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골프장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모두 3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어났습니다. 전체 골프장 이용객은 52만 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안마시술소 업주 54살 김모 씨와 종업원 41살 최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에게 16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게임장업주 30살 손모 씨와 직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3도 1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한 뒤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익금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직원의 청렴도 향상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대는 부패에 연루된 교직원은 대학 행정 내부망에서 이름과 부서, 위반 내용을 공개하고 연구비와 상여금 지급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